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헤어질 결심, 며칠 전에 영화 리뷰를 한번 올린 적이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영화 감상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영화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영화의 좋은 점, 나쁜 점 내지는 영화사에 빛나는 그런 작품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러 간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박찬욱 감독의 그 세련된 영화 제작 기법, 테크닉을 보기도 하려니와 사실은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타이틀에 굉장히 그 뭐랄까 빠져들었다고 할까요? 요즘에 황혼 이혼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뭐 통계는 정확한 숫자로 보면 그 더욱 놀라는 건데 여기에서 뭐 우리가 뭐 그냥 학술적으로다가 통계적인 정확한 산수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중장년들의 이제 그 내용이 많은 배호 TV니까 헤어질 결심을 안 해본 사람 손들어 봐주세요. 다 드네 다. 안 해봤어요? 굉장히 짭짤하게 재미있게 사시네.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원더풀 하면서 그냥 꿀맛으로 사십니까? 부부간에? 아닐 거예요. 손 드는 사람은 다 헤어질 결심을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남과 여를 만들고 메일과 휘메일, 수컷과 암컷의 조화를 이루게끔 하나님이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므로써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녀를 낳고 또 아름답게 알쏭달쏭 알콩달콩 깨소금 맛으로 사는 사람 많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늙수구레한 남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년 이상 살다가 헤어지는 것 같다가 황혼 이혼이라고 한답니다. 요즘에 그게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대요. 그 중에서 70%가 할머니들이 이혼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왜? 글쎄 우리 그 세대는 중장년들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의 그 관습 내지는 예절 내지는 효 내지는 부부에 관한 그런 관습이 몸에 뱄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결혼식 하기 전에는요. 저는 60년대, 70년대 몇 번 연애를 해본 적 있는데 야, 나 한 3미터 떨어져서 따라와. 이렇게 가지고 연애를 했던 사람인데 요즘의 아이들은 전철 안에서 뽀뽀도 하고 막 손을 허리에다 넣고 아이고 눈꼴 사나워 못 봐. 그런데 걔들은 뭐 그냥 겁 없이 그냥 거침없이 그렇게 그냥 뭐 뽀뽀도 하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시대 때 남존여비 사상 예, 젖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을 낳았다 하면 대단히 좋아하고 그랬죠. 칠공주네 집 마지막 여덟 번째 아들 낳는 건 대박 났다고 온 동네 잔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후남이라 그러잖아. 오죽하면은 막내딸 뒤에 아들을 낳으라고 후남 네 뒤에 아들을 낳으라고 후남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그런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대개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 과시적인 내지는 남성 우위의 사상이 몸에 배였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아내를 그렇게 공경을 못했어요. 사랑을 하긴 했지만 서양 남자들처럼 그냥 뭐 미리 가서 문 열어주고 또 신발도 똑바로 놔주고 택시 자가용 문 탁 열어주고 여보 올라타 이렇게 못했잖아요. 야 빨리 타. 그래서 야 타가 유행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남자들이 순환기가 됐습니다. 70% 여성들이 이혼을 신청했다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신청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나는 그 부부의 사랑 내지는 부부의 이혼 내지는
회자별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문으로 제가 이제 별도로 이미지를 써 올리겠지만, 만남은 언젠가는 헤어진다라는 회자별리. 그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서로의 애정을 뿜으면서도 한 손으로 한쪽 마음으로 요만한 갈퀴가 숨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황혼 이혼에 대해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조사를 해봤는데 대개는 또 후회를 한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그러나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랑 살겠다, 안 살겠다라는 사람이, 안 살겠다는 사람이 99%예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저 여자랑 다시 태어나도 살겠다라는 비율이 한 60, 70% 되고요.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참 후회, 내지는 반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황혼 이혼이 행복하냐, 황혼 재혼이 행복하냐,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가정법원에 갈 일이 있어서 무슨 이 사정에 의해서 가봤는데 거기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은 산전수전 겪고 또 부부간에 수많은 다툼도 있고 또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 말년, 가령 지금 60세라면 30년을 더 살 텐데 그 30년을 그냥 끊어버리고 훨훨 날아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산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상상해봐도 해방이죠. 기쁨이죠. 남녀가 결혼할 때 30년 가까이 따로 살다가 어느 날 음과 양이 만나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맞춰가면서 사는 게 원칙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상대에게 어떤 것이 원하는가 또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맞춰가면서 사는 겁니다. 50% 만족이면 100% 만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저쪽에서도 50%, 나도 50%, 그거 합치면 100이잖아요. 그렇듯이 부부간에는 모자른 게 원칙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은 그게 자갈밭이 되고 유리에 찔리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순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나만의 세상,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희생을 하지 않고 마지막 30년을 산다는 것은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왜?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억누르고 살았잖아요. 상대를 맞추기 위해서 20년, 30년, 40년 동안 희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의 의지는 사라지고 나의 근본은 사라지고 나의 욕심은 한없이 줄어든 상태에서 살았어요. 반드시 끝까지, 뭐 결혼할 때 늘 하는 얘기잖아요. 흰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파뿌리가 되도록 살았는데도 행복이 안 된다면 이혼하고서 따로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마지막 끈은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졸혼이라는 말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이혼의 도장은 안 찍고 서로 따로 살면서 서로 왕래도 하고 또 서로 원수는 안 지면서 서로를 애증으로 위로해주고 또 애증으로 보호해주고, 그가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다면은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고 하는 졸혼을 권하고 싶어요. 반드시 돌아서면 남이라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야릇한 인생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노래 가사. 그 가사가 참 잘 지었어. 누가 지었는지. 돌아서면 남이긴 하지만 몇십 년 동안 마음과 몸과 정을 주고 살았던 사이를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끊어버린다는 것은 저는 그 좋은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뭐 왼수 해방되고 싶어라는 황혼 이혼의 근본 이유는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서양화가 김수영이 생각하는 황혼 이혼에 대한 결론은, 글쎄, 종지부를 찍지 말고 졸혼이라는 그래도 미련을 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은 인생 말년에, 인생 후반전에 파뿌리 하얀 머리가 서로 돼서 그래도 손을 잡고 시장에도 같이 가고 극장도 같이 가고 또 작은 동산에 등산도 하고 이런 말년을 보내면 누구나 퍼펙트한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못할 정도라면 차선책으로 아까 얘기한 헤어져 살되 마음과 정은 완전히 끊지 않는 그런 조론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영이 진행하는 모닝 토크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구독 부탁드립니다.